자, 진양조를 북을 배우십시다. 자, 북을 다 세워보시오. 일자배기를 진양조로 또 쳐야 되니까 여기 배워야 써. 장남, 북을 잡으시오. 정말 어린데 장남을 잡으시오. 오대사님 너희 진양조 배우게. 예. 자, 북자세, 북자세 아시지? 자, 왼무릎을 이 북에이 그 저기 말 밑에 하단 중심에다 딱 대. 왼무릎을, 왼무릎을. 오른발, 오른발 발바닥 끝머리가 옳지. 저 오른쪽 체편에 밑을 이렇게 싹 받쳐줘. 그렇게 하고 왼손은 쭉 펴. 너무 그냥 막 너무 짧게 너무 살짧게 펴서 이렇게 다 편한 자세로 다가 잡아 갑시다. 그리고 이렇게 잡고 치는 것이요. 장남 그렇게 그렇게. 자 이제 그리고 자 이 한박 한박은 자 진양조는 일단 육박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육박은 곧 8분의 18박자다 그 말이야. 왜 8분의 18박자냐? 그 한박 한박이 육박 속에 있는 그 한박 한박이 육박을 구성하고 있는 한박 한박이 삼박을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그 한박은 곧 작은 소삼박이 모여서 그 한박이 된 것이야. 그러니까 왜 368 8분의 18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오. 8분의 18박자는 곧 점 사분음표 하나에 속 저기 하나에 맞먹는 값이고 그러니까 저기 육박 이 진양조는 점 사분음표 여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그게 바로 18박인 게야. 18박이고 그 각 하나 한 박은 3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 작은 비트 세 개가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8분의 18박자 점 4분음표 6개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들어가요. 시작. 이렇게 하면은 첫 육박이 됐어요. 자, 진양 저기 뭐야 육자배기를 할 때는 이렇게 여섯 박만 계속 쳐도 누가 욕하지 않아요. 원래 여섯 박짜리 그러니까 육자배기가 원래 그렇게 육박이기 때문에 육자배기였으니까 그렇게 육박으로만 계속 쳐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응? 그렇게 하면 돼요. 근데 판소리에서는 또 달라요. 판소리에서는 계속 그렇게 육박만 치면 욕 좀 해요. 뭐냐면 육박만 겨우 배워왔다고 그래도 24박까지는 배워와야지 육박만 배워왔네 이런단 말이에요. 4분의 1만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는 다 배워야 돼. 그 다음 박에 가서는 네 박은 똑같이 그렇게 치는데 네 박은 치는데 다섯 여섯 박에서 다 변화를 주는 거예요. 다섯 여섯 박에서 이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게 따그라지 안 나면 이렇게 쳐야 돼.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따그라지 안 나면 두 개씩 따닥따닥으로 쳐도 무방해요. 그리고 이 덩은 첫 번 24박 중에 처음만 덩으로 열어주고 전부 다 궁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?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여섯 박 들어갑니다. 쿵쿵쿵쿵쿵쿵 딱
그러니까 딱. 그럼 이제 그 다음 바 저기 뭐야 또 들어가는 거예요. 세 번째 저기 뭐야 또 저 육박 갑니다. 구 응 응 구 응 구 응 하나만 딱 쳐 쳐 응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묵음으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. 한 번만 치는 거예요. 5박 한 번만 딱 쳐주고 6박 모금이에요. 그것도 그 나머지 잠박들 그 비트 세 개씩 있으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든 짚어서 자기 나름의 신호대로 소리 안 나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6박 간 거예요. 이제 쳐. 이제 가는 거예요. 다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저 6박 들어갑니다. 응, 그냥 그러면 여기서 달라요. 구궁궁 이렇게 그럼 내쉬다. 구궁궁 그렇죠. 다시 구궁궁 저 우리가 이제 산물놀이 시간에 구궁구궁을 배우니까 훨씬 구궁이 부드럽게 나오죠. 보세요. 우리가 풍물 시간에 이런 구궁이나 따닥을 안 배웠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빨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자진몰이 같은 것도 이렇게 배워서 풍물 시간에 배워두면 나중에 우리가 자진몰이 같은 것도 굉장히 판소리할 때 쉽게 구사할 수가 있어요. 구성진 가락을. 그러니까 서로 장단을 통해요. 그러면은 다시 들어갑니다. 첫 박 다시. 자. 나눠서 선생님 저기 좀 여기 좀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거? 손이 안 보여요. 냉 말했어요.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봐라 주부야를 반동왕이를 여기서 하고 반동왕이를 할 거예요. 부부를 치세요 여기서는. 꼬미님 가정 요래 이렇게 이쪽으로 하시고 요래 이렇게 나눕니다.
그때요 뭐시죠? 별주부가 자산을 받아들고 몸이 세상에도 어디다 넣을 데가 없지. 한 끼를 얼른대요. 목을 길게 늘이고 목덜미에다 화산을 딱 붙여놓고 목을 움츠려 넣으니 자 이만하면 소만 일어다녀와도 우란적 부들 길이 없구나.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주부가 세상 간다 말을 듣고 못 가게 만류를 하시는디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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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
짜여졌어요.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어요. 24박이 다 안 되는 곡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딱 그렇게 해서 똑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. 됐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 눈깨비가 보이었더랑 춥다 춥다요. 춥다 춥다 했습니까? 중간에 하다 말았어요 지금. 그래요?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까? 그러면은 연당회부터 춥다까지 해가지고 그 두 곡을 그 배운 데까지 해서 요요 저기 봐요 장가까지 겸해서 같이 가줍시다. 우리 여자들이 너무 높아갖고 죽는 줄 알았어. 그런 게로 저기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총을 잡을 테니까 남성 의원님들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우리 겁나 힘들었어요. 그지? 목이 막 이래갖고 아이고 목이 아파라. 연당이 진아님 내 손주께 본 게 돼야? 잘 돼야? 어? 세 번째 게 이해가 안 돼요. 세 번째 게 이해가 세 개는 아닌 거죠? 진영이 좀 들어갔습니다. 네 박이 아파. 네 개. 근데 세 번째 거는 5박만 치고 6박을 묵음으로 처리하는 거야. 묵음으로. 응? 그러면은, 보시오. 그것을 들어갑시다. 연당에 하고 죽다를 할 것이오. 연당 너무 높은가 안 높지? 그 정도. 연당 자 연당 아이고 Oh.
하다 되다.